예전에 내가 커맨드 배워가지고 유튜브 영상들이 다 커맨드 영상이었잖아. 유튜브를 좀 더 살려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기술을 배워서 새로 해보자 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선생님을 새로 모셨습니다. 예찬님입니다. 유성님의 스크립트 실력은 1단계부터 10단계로 나누면 한 1.1단계. 지금 1.1단계도 안 돼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알려드리면 스크립트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멘트 꽉 차는 방송 이제 아닐 거니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재미없으면 저 마플 방송하니까 마플한테 가세요. 도박장이나 막 그런 거 하면 막 777 해갖고 이렇게 룰렛 3개 같은 거 나오는 거.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면 한 1.5에서 2? 여러 개를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골라서 해보려고 해요. 방금 말한 거는 777 룰렛이라고 써놓을게요. 이건 그냥 후보에 불과해. 채팅 쓴 거 보고 내가 생각나 건데 예찬이 어차피 점프는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라 Y좌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날거나 물에 들어갔을 때 버그 생기는 걸로 알거든요. 스닉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스닉은 있죠. 0.1%나 1% 확률로 갑자기 하늘로 엄청 빨리 피용 하고 발사가 되는 거예요. 이펙트랑 이펙트 확률로 몸 나오는 거? 아, 야생할 때? 놀랍게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5% 확률로 크리퍼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나오자마자 터져서 이거 아예 반응도 못하게 하면 웃기겠다. 절대 피하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크리퍼가 벌써 3개 나왔어요. 겉날개 끼고 날아가다가 확률로 폭률 터져서 폭사. 저거는 놀게요 일단. 겉날개로 날아가다가 특정 지점에서 50% 확률로 폭사.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 듯? 날아가는 1틱 동안 뭐 0.0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것도 죽는 있겠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아가는 내내 1초에 20번의 죽음의 고비에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거야. 언제 죽나 보는 것도 웃기겠다. 그 1초가 20틱이잖아요. 한 틱마다 계속 위기를 주는 거예요, 확률로. 그 대신 확률이 낮아야겠지. 더 짜지 말고 이 중에서 골라봅시다. 2번이 제일 간단하긴 한데 예찬님 생각엔 어떤지. 저도 2번? 지금 보면 온 스닉 토글이라고 돼 있잖아요. 스닉은 마크의 스코어보드에도 있는데 웅크리는 걸 스닉이라고 해요. 웅크리는 거에 관한 구문을 여기 지금 시작한다는 거고 45% 확률로 발동을 한다는 거고 세이프 익스플로전은 이제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세이프 익스플로전이 블럭에 효과가 가지 않는 푸시 플레이어 보드 스피드 10 10의 스피드로 위로 그냥 밀어 올린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편해.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이해가 되거든. 이렇게가 끝이라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제 거에도 적응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으아! 하는데 제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하기 예찬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제가 원한 게 이거예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대충 어떻게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성장일기의 시작 느낌으로다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찬님이랑 이제 앞으로 배우면서 양질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 스크립트 창피해 놓고 있었죠?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